자, 전체 망원경에 카메라를 연결할 때는 망원경과 카메라 어댑터 그리고 티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게 2인치 카메라 어댑터인데요. 자반부를 빼면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각 카메라에 맞는 티링이 있는데 그 티링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티링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티링을 연결하면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티링은 각 카메라에 맞는 것으로 구입해야 되고요. 자,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직조점 방식입니다. 자, 대부분의 전체 사진 촬영에는 이런 카메라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요. 리두서 겸 플랫너를 사용하거나 반사 망원경의 경우에는 코마 커렉터, DSLR로는 행성을 잘 촬영하진 않지만 행성을 촬영할 때는 바로 렌즈를 연결하거나 해서 초점거리를 늘려서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연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피스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초점거리를 매우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에 행성 촬영할 때 사용했지만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카메라의 센서가 픽셀이 아주 조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긴 초점거리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생긴 NST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 일본제 망원경에 자반부 36.4mm에 장착을 시키고 여기에는 티링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이 내부에 아이피스를 연결시켜서 자, 투영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반부에 아이피스를 끼우고 여기에 확대 촬영 어댑터를 연결해서 자, 이렇게 카메라를 하게 되면 망원경으로 나온 빛이 아이피스로 투영되고 그 투영된 상이 카메라의 센서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초고배율의 확대율을 얻게 되는데요. 6mm 아이피스를 장착해서 확대 촬영을 하게 되면 대략 2만 mm의 초점거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는 2만 mm 쓸 일이 없어요. 과거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행성을 촬영할 때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요즘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어포컬 방식이 있죠. 어포컬 방식은 아이피스에 눈을 대고 즉 관측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그대로 렌즈를 장착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찍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죠. 핸드폰으로도 가장 많이 촬영되고 달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가장 쉽게 그리고 천문대에서도 많이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곤 하는데요.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반부에 카메라를 대고 네, 렌즈를 장착한 채로 그대로 달고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과거 필름 시절에도 많이 쓰이던 오래된 방법인데요. 과거에는 네, 달 촬영에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카메라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핸드폰을 아이피스에 대고 직접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결과물은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코동에도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코동 같은 경우에는 자, 저반부가 이미 T-스레드가 마련되어 있어요. T링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카메라 어댑터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저반부가 31.7mm지만 31.7mm 카메라 어댑터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바로 T링을 연결하고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카메라를 회전시키거나 방향을 돌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코동에 실제로 한번 카메라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티링을 카메라에 맞는 것으로 구입해서 코동은 간단합니다. 연결하기가 그냥 티링을 끼우고 돌린 다음에 장착하고 삑 소리 날 때까지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코동은 따로 카메라 어댑터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저가형, 중저가형 망원경은 상당수가 따로 카메라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저반부에 티링을 연결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사진 전용이나 고가의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넓은 판형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구조의 저반부를 갖고 있거나 특수한 보정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저반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동과 기타 망원경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꽃이 많이 피었네요. 저 뒤에도 철쭉이 피었고 날씨도 참 좋습니다.